지금 세계는 핵 감축 시기일까요? 아니면 핵 확산 국면일까요? 호국의 달 6월에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무려 8발이나 쐈습니다. 사흘 연휴를 맞이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연휴의 한 복판인 지난 일요일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보 의식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호국의 달 6월에 그리고 그 정신을 되새기는 현충일 전날에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핵무기를 처음 사용한 지 77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핵은 오로지 핵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핵 정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습니다. 핵은 오로지 군축 협상으로 줄어듭니다. 강력한 경제 제재로 그 개발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라크나 리비아에서 보듯이 핵은 오로지 핵의 광분한 독재자를 제거할 때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핵무기는 절대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북한 핵은 1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니, 10년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시야를 넓혀서 30년 뒤에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북한 비핵화가 먼저 될까요? 남북 통일이 먼저 될까요?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북한 핵의 본질은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집권 세력의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도 다음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쪽으로 한반도의 군사 조건이 바뀔 수 있을까요? 첫째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온 세계가 중국을 압박하고 그에 못 이긴 중국이 평양을 압박해야 합니다. 혹은 장래 있을지 모를 중국, 미국의 핵 감축 협상 테이블에 북한 비핵화가 중요 의제로 올라와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가 나섰던 남북 미 협상은 의미 없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둘째는 다자간 핵 감축 협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것을 한동안 자신들의 기본 전략으로 삼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핵 감축 협상이라는 것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자간 핵 감축 협상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월등한 핵무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절박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미소 핵 감축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시도의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핵을 자체 개발하면 세계가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해서 GDP가 30%나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단기간에 그 비슷한 어려움은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안보 위협이 낮아져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이것은 비단 북한 핵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 위에 실전 배치되어 있는 모든 핵무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현재 핵무기의 파괴력을 수십 배 뛰어넘으면서도 값이 저렴한 그런 대량 파괴 능력을 가진 차세대 살상무기가 출현하면 핵무기가 자리를 내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공상과학 수준의 담론일 뿐입니다. 핵이 처음으로 사용됐던 1945년 이후 지난 77년 동안 전 세계의 무력 균형은 본질적으로 핵이 지배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핵 감축 시기일까요? 아니면 핵 확산 국면일까요? 2차 대전 이후 핵 보유 국가는 냉전 시기에 5개 나라에서 지금은 9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여기에 최근 합류한 북한까지 모두 9개 나라입니다. 당연히 핵 확산 국면입니다. 이것을 막으려 했던
미국의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넷째로 자체적으로 비핵화를 주장하는 일부 북한 군부가 주민들의 민생 도탄을 빌미로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그것이 성공할 경우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북한 비핵화 쪽으로 진행해 나가려면 한국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합니다. 대화로 북핵이 사라지고 대화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헛꿈을 버려야 합니다. 김영삼부터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잠시 그 헛꿈을 꾸었거나 임기 내내 그 꿈속을 헤매다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북한의 3대 김씨 체제에게 핵은 거의 유일한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온통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붙잡은 손을 놓으라고 하면 놓겠습니까? 역지사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그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러시아 출신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가능한가라고 묻는 것은 어떻게 하면 500살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이나 같다. 북핵이 권총이라면 남한의 재래식 무기는 물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물총과 기관총의 싸움입니다. 이 미국은 1945년 이후에도 잠시도 전쟁을 멈춰본 적이 없는 상시 전쟁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핵 보유국에 맞서서 참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을 보내지 않는 것은 상대가 핵 보유국 러시아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미국 영국 동맹이나 미국 일본 동맹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방해할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